아줌마, 냉장고에 전복이랑 해물 있던데 오늘 저녁엔 전복구이랑 해물찜 좀 해먹죠? 예? 우리 부회장님이 요즘 통 얼굴색이 안 좋은 것 같아서요. 아, 예. 알겠어요. 아, 참. 저 수산시장 가서 싱싱한 새우도 좀 사오세요. 전복구이 할 때 새우도 같이 구워 먹게. 아셨죠? 아줌마, 저녁에 우리 며느리 좋아하는 소고기 먹고 좀 시원하게 끓이세요. 양지랑 사태 듬뿍 넣고. 아이, 저 그게 있지. 저녁엔 전복구이랑 해물찜 하라고. 누가요? 아이, 간병인 아줌마가요. 뭐요? 아니, 어딜 갔다 와요. 심심해 죽겠구먼. 빨리 붙어요. 또 핫도치식이에요? 오늘은 점에 50원이에요. 우리 이런 서민 놀이 말고 두뇌 회전에도 좋고 치매 예방에도 좋은 고급진 게임으로 바꾸는 건 어때요? 뭐? 고급진 게임?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미나리 쿵쿵따 미발관 쿵쿵따 강뚜껑 쿵쿵따 껑껑. 아이 몰라. 어르신 땡 탈락이에요. 자, 드세요. 드세요. 살살 때려요. 자, 살살 들어갑니다. 아이 다시. 자,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화초장 쿵쿵따 장의사 쿵쿵따 사장님 쿵쿵따 임금님 쿵쿵따 임금님 쿵쿵따. 회장님, 그건 제가 방금 전에 한 거잖아요. 임금님. 야야, 아이 후딱 때리고 한 판 더 해. 다시. 야, 쿵쿵따리 쿵쿵따 쿵쿵따리 쿵쿵따 추전노 쿵쿵따 노노 노가리 쿵쿵따 리바이반 쿵쿵따 깐죽껑 쿵쿵따 껑 뭐 껑 껑. 떠지셨네, 떠지셨어. 이 제품이 겨울철 고수가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. 누가 보면 부부로 알겠네. 축하해줘요. 조만간 2호점도 오픈할 것 같아요. 언니 전남편 반성혜 씨 정말 다시 보이네요. 완전 홍보 전문가예요. 얘가 원래 남한테 입 발린 소린 잘해요. 입 발린 소리가 귀에도 착착 발리니까 사람들이 우리 제품에 엄청 관심을 주는 거거든. 말이나 못하면. 이 오빠 말 잘하는 거 그거 인정한 거거든요. 이 사장님이? 네네, 사장님.